자,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.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립니다. 익명 고님 거 소개해 주세요. 대머리입니다. 이번에 이사를 해서 머머리입니다라고 제가 약간 방송용 순화로 써 있는데 왜 아, 머머리가 순화예요? 그렇죠. 약간 이게 더 약 올리는 것 같은데? 예? 이게 더 약 올리는 것 같은데요? 머머리입니다. 아니, 이거 본인이 쓴 거니까. 아, 그래? 예. 아니, 머머리예요. 이러면 이게 좀 더 그 하는 거 아니에요? 열받는 느낌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 타인이 그런다. 이걸 명확히 순화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그쵸? 기본적으로 방송용으로 어느 정도 조금 귀여운 귀색 민머리라고 할까요? 대머리? 머머리로 가시죠. 아, 머머리. 쓴 대로. 왜냐면 책임 소재를 이분한테 보내는 게 낫기 때문에. 아, 이분이 보낸 거니까. 사연에는 머머리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. 예, 예. 네. 자, 읽겠습니다. 이걸 대머리입니다로 읽으면 너무 세잖아요. 도입부가. 머머리입니다. 머머리입니다. 이번에 이사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가면서 이거저거 생필품을 채우고 있는데요. 아니 나가주세요. 아니 그 방해될 거면 나가주세요. 앞에서 아니 작가들이 이렇게 걱정돼서 방해해요 방송을. 이거 무례한 거예요. 이거 여기서 하나도 안 웃겨요. 웃으면 안 됩니다. 하나도 예. 안 웃겨. 뭐가 웃게 되는 거야. 예. 그냥 주펄입니다라고 하신 분 이거는 좀 예. 이건 차단각이죠. 예. 머머리입니다. 이번에 아 왜 또 이거? 아니 왜냐면 왜 여러 번 먹이는 거예요? 편집하시기 힘드니까 편집 아니 처음부터 깔끔하게 읽어서 넘겨드리려고 했죠. 편집하시기 힘드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머머리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사진 때문에 일단 너무 웃겨요. 어, 그러니까 예 아니, 사진 머머리, 보여드릴까요? 머머리입니다가 웃긴 게 아니고 앞에서 뭡니까? 웃고 계신 게 자 예. 다시 중간부터 할까요 그냥? 익명고님 머머리입니다. 이번에 이사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가면서 이거저거 생필품을 채우고 이거저거 생필품. 어이 드물게 침착맨이 지금 그 아, 이게, 덫에 걸렸어요. 아, 이거 보면 안 되겠어요. 웃음 앞에, 덫에. 앞에를 보면 안 되겠어요. 앞에 때문이 아니에요. 지금 본인 소리에 본인이 웃긴 거예요. 제 목소리가 좀 약간 킹받죠. 거슬리긴 해요. 예, 예. 제가 제 목소리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. 예. 이거저거 생필품을 채우고 있는데요. 집에 머리빗과 헤어드라이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제가 사용할 건 아니고요. 아무래도 저희 집이 모임 장소가 될 것 같거든요. 술 마신 다음 날 샤워하고 드라이기랑 어이 웃으면 안 되는데. 아, 웃으면 안 되는데. 예, 지금, 아, 이 침착맨 아,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 이어붙이는 게 참 큰 수술이 될 것 같죠. 예. 술을 마신 다음 날 샤워하고 드라이기랑 빚을 찾는 아 이게 사진이 좀 그래요 그죠? 아 일단 사진이 아 이분 웃기려고 찍으셨어. 아니 이분은 사실 좀 놀려도 돼요. 지금 놀려달라고 보낸 거거든요. 아 진짜 예. 곤란하네요. 죄송합니다. 우참 사진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예. 술 마신 다음날 샤워하고 드라이기랑 빗을 찾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헤어드라이기도 없냐고 핀잔을 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. 살지 말지 판단해 주세요.